고리현은 난립형 축사들로 인해 수질 오염과 악취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수도권 최대 곡창지대이며 화성시 농축산업의 젖줄인 장안면 남양어 일대의 심각한 오염 실태를 꼬집고 수질 개선을 위한 방안과 자연 환경을 보존하여 사람들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화성시가 될 수 있도록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흔히 장안들이라고 불리는 장안면 남양어의 모습입니다. 예로부터 60여 킬로미터에 이르는 광활한 농지가 황금빛으로 물드는 가을 풍경이 장관이어서 남양 황나라 불리며 화성 8경 중 5경에 해당할 만큼 아름다운 곳입니다. 다음은 현재의 장안들의 모습입니다. 조금 전 보신 영상이 불과 7년 전에 촬영된 것을 감안하였을 때 짧은 시간 동안 남양어 주변의 많은 축사들, 특히 규모가 큰 기업형 축사들이 많이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2015년 무허가 축사 개선 대책으로 지자체 가축 사육 제한 조례 재개정을 관련 권고안을 시행하였습니다. 지정이란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보존 또는 상수원의 수질 보존을 위하여 가축 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 사육을 제한한 구역을 말합니다. 각 지자체에서는 가축 분야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나 가축 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를 통하여 가축 사육 제한 구역을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화성시도 화성시 가축 분야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통해 가축 사육의 제한 구역을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화성시를 포함한 인근 타시의 가축 사육이 제한구역 현황입니다. 제한거리는 축종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분뇨의 악취가 가장 심한 돈사를 기준으로 한 자료입니다. 용인시는 2015년 환경부 권고안 직후 빠르게 조례를 제정하여 1000제곱미터로 제한구역의 범위를 지정하였고 안성시는 2016년 8월 1300제곱미터로 제한구역을 지정함과 동시에 기업형 축사 기준을 수립하여 면적 초과 및 중축이 불가하는 등 일반 축사의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평택시의 경우 2015년 권고 이후 제한구역을 700m로 빠르게 제정하였고 2017년 개정으로 제한구역의 범위를 무려 2000m로 확대하였습니다. 화성시의 경우 타시에 비해 권고한 이후 2년여가 지난 2017년에 제한구역을 지정하였고 그로부터 3년 뒤인 2020년이 되어서야 1300m로 제한구역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2017년 이후 허가된 축사의 면적으로 사육이 가능한 가축두 수를 계산한 그래프입니다. 단순히 면적 대비로 사육 가능 두수를 계산한 자료이나 축사의 개수는 물론 사육할 수 있는 가축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함을 가늠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이는 규정 정비 등에 관하여 늑장 대응을 하는 동안 기업형 축사를 포함한 많은 축사들이 몰린 앞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26개였던 축산 허가 건수가 2018년 하반기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126개로 조례 1차 개정 전 대비 약 5배가량 증가하였고 2020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110개로 조례 2차 개정 전과 큰 차이 없이 많은 허가 건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축종보다 분뇨의 거리가 까다롭고 악취가 심한 돈사의 경우 4,000두 이상 사육 가능한 축사도 다수 증가하였습니다. 가축 사육 두수가 늘어나면 이들이 배설하는 분뇨가 그만큼 증가하기 때문에 남양화 인근에 늘어난 축사들로 인해 악취 발생은 물론 남양천 수질 오염의 원인도 증가되고 있습니다. 가축의 분뇨는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정의된 정화 및 처리 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축 분뇨를 정화하고 처리하는 시설은 크게
가축 분뇨가 발생하는 배출 시설, 즉 축사에서 직접 처리하는 방식인 개별 정화 처리 시설과 배출 시설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수지 분반하여 처리하는 공공 처리 시설로 나뉩니다. 개별 정화 처리 시설은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분뇨를 처리하는 정화 시설을 말하는데, 공공 처리 시설에 비해 운영 인력 부족 및 전문 지식 결여, 분석 장비 부재 및 법적 제재 수준이 낮다는 점과 분뇨의 배출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할 수 없고, 미부수된 TV나 액비의 방류 및 무허가 차량이 수지 분번하여 불법적으로 처리하는 경우 하천 수질이 오염되고 악취가 발생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의 가축 분뇨로 인한 농촌 지역 오염원 실태 조사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개별 정화 처리 시설인 방류소 수질 기준은 공공 처리 시설의 방류소 수질 기준에 비해 항목별로 약 3.6에서 12.5배가 높아 방류되는 오염물의 부하량이 공공 처리 시설에 비해 훨씬 더 높아 하천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분석하였습니다. 이것은 개별 정화 처리 시설 밀집도 증가에 따라 하천 수질도 급격히 악화됨을 말해주고 있으며,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배출 시설 인허가 전에 하천의 관리 목표를 설정하고 오염도 평가를 통해 허가 기준을 높게 설정하는 등 사전 예방적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지속적인 악취 문제와 하천 수질 관리를 위한 제안을 드리고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첫째, 공공 처리 시설을 장화면에 설치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축산농가에서 하천으로 배출되는 가축 분뇨 오염 농도를 줄이기 위해서는 공공 처리 시설의 확대가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읍면동별 축사시설 분포 현황입니다. 화성시에서 축사가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은 장안면과 우정읍입니다. 현재 화성시에는 한 개의 공공처리시설이 있으며 마도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뇨처리 예비 용량이 거의 남아있지 않고 소규모 축사의 분뇨만을 처리하고 있어 기업적인 장안면과 우정읍에서 가축 분뇨 중에서도 특히 냄새가 강하고 오염물질이 많은 특성을 가지고 있는 돼지 분뇨의 경우 액체 형태이기 때문에 공공처리시설까지의 거리가 멀 경우 운반과 관리에 많은 비용이 발생하고 이동 동선에 주거지 및 환경에 악취를 발생시키는 등 효율적인 분뇨 처리에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지난 4월 남양원 인근 하천과 도로로 흘러나온 사진과 동영상입니다. 보시다시피 개별 정화 처리 시설은 운영 관리가 어렵고 사고 대응 능력 등의 한계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 지역에 공공 처리 시설을 추가로 둘째, 악취 관련 예산을 확대해 주십시오. 현재 화성시 축산 관련 악취 저감 예산은 크게 저감을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과 미생물제 및 수목비 도비, 시비 및 저감 장비 설치 지원을 위한 축산농가 융자금을 포함하여 2020년 28억 원, 2021년 31억 원, 2022년 28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 13억 원의 예산이 감소하였습니다. 악취 민원은 해결하기 쉽지 않은 고질 민원 사항으로 각 지자체들이 악취 개선을 위한 저감 시설 및 시범 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추세인 반면, 화성시의 축산 악취 관련 예산은 오히려 감소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 점을 지적하며 악취 저감 시설 및 미생물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축산 악취 관련 예산을 증액하여 주실 것과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다양한 시범 사업을 확대 유치하는 등 적극적인 협력을 요구합니다. 셋째, 수질 오염과 악취 방지를 위하여 개별 정화 처리 시설의 기준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십시오. 개인 정화 처리 시설이 공공 처리 시설에 비해 방류수 수질 기준 초과율도 높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인 정화 시설의 방류 수질 기준을 기존보다 더 강화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이에 지나는 자격 요건을 갖춘
전문가 지원 제도를 도입하여 정화처리 시설 상태와 처리 성능을 향상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수질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힘써주십시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며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